여기는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추천할 만한 데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다국적 기업들의 유럽 본사들이 있었던 곳이 제일 재밌었었어요. 그 월스트리 같이 그런 또 중심지가 있나 보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그 전통적인 공간에서 그런 이국적인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한 번씩 볼 때마다 또 멋있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아까 김 대표님 그 룩셈부르크가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오래됐고. 네. 그리고 뭐 동화 같은 나라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래요. 네네네. 그 볼거리도 굉장히 많죠. 네. 여긴 꼭 봐야 된다. 주로 어떤 것을 다 소개시켜주고 있습니까? 아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시내에 요새가 있어요. 요새 그 모카이스메시라는 곳인데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면 정말 구불구불하고 온갖 그 진짜 예전에 여기서 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선열들이 싸우셨구나. 그 피와 땀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시내 복판에 보시면 골든 레이디라고 헌법 광장에 골든 레이디라고 20여 미터 되는 그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바로 밑에 보면은 한국전 참전한 것에 대한 기념 그 추모 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가시면은 보시고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이 국경이 사실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유럽은 이제 EU에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여행하다가 국경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가장 유명한 지역이 쉥겐 지역이에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쉥겐 조약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주 대표적인 조약이죠. 그곳을 가면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3국을 갔다 온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한 곳에서 다 이렇게 차이점도 볼 수 있고. 맞습니다. 네, 꼭 거기는 가봐야 된다고 추천하시겠네요. 조금만 걸어가면 나 벌써 독일 왔네. 조금만 그러면 프랑스가 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저건 좋게 말씀하신 거고요. 저처럼 관광객이나 출장 간 사람은 차를 잘못하면 다른 나라에 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랬을 때 또 이렇게 다시 국경으로 다시 넘어와야 되겠죠. 넘어와야 되는 이런 일이 맞습니다. 생깁니다. 국경에 대한 그게 보도 컨트롤이 없기 맞아요. 때문에 네. 모르다가 정신 놓고 가면 옆 나라 가서 교수님처럼 헤매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룩셈부르크도 이 천주교의 국가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부활절 전후로 해서 네. 다양한 그런 축제 행사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좀 네, 소개 네, 좀 네. 해주시죠. 룩셈부르크 카톨릭이 한 80% 정도 되고요. 부활절 전 한 6주 전부터 카니발 뭐 내지는 옥타브 축제 뭐 꽃 와인 축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네.